대화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미술협회 사무총장 장현주입니다. 이렇게 멋진 10월에 멋진 날에 여러분이 오시고 이렇게 또 오늘 오프닝 행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저희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가장 훌륭하신 분들임을 저희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2019년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임원작가 초대전 가을편지 작가 스케치북 오픈식을 시작하면서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박예순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장순월 부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광수 여성작가회 정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김종수 기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남수 기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현영 기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트코리아 김한정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시간을 더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세계한인재단 총감독 스티브 김 선생님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참석해 주신 초대작가 강은경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비복 선생님, 작가님 함께 계셨습니다. 아, 네. 네, 잠깐, 여기 수차가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송동창 초대 작가님 함께 계셨습니다. 이기동 초대 작가님 함께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선 초대 작가님 함께 계셨습니다. 김용과 추천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 광훈 초대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추천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기광일 추천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은경기 추천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송경창 작가님, 송경창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초대 작가님 오늘 또 아침부터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지금 빠뜨렸네요.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고문님, 허충호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허충호 고문님. 네. 그다음 신희순 초대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우리 박예수 이사장님 인사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해외 쪽에 우리 작가들을 딴 데로 제가 좀 따돌려서 보냈어요. 지금 우리 전 이사장이던 박철교 이사장님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수채화 작가협회의 공모전 오픈식이 오늘 저쪽에서 딱 우리하고 똑같은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모전이기 때문에 좀 가줘야 돼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참석을 해달라고 내가 보냈어요. 아니면은 우리 박철규 이사장님한테 내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여기는 아직 내가 젊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을 얼마든지 기약을 해서
이제 많이 모여서 축하하고 이렇게 자리를 즐길 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종로 3가 전철역 닿는 데가 피카디리 옛날 단성사와 피카디리 극장이 있는데 그 피카디리 건물 3층, 4층이 한 600평, 600평, 한 1200평 정도 규모가 돼요. 거기서 이 공모전 진행하는 거 또 우리 작가들 명품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 협회하고 우리 김한정 아트코리아 대표하고 거기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지금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 나가면은 우리 아카데미 회원들은 많은 혜택이 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도 해주시고 자주 좀 협회도 찾아오시고 이 갤러리도 자꾸 찾아오셔가지고 좀 돌아가는 상황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 편지가 세계 방방곡곡 유명 인사들한테 다 전달돼가지고 그 결과로 아카데미 미술협회에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